안녕하세요. 흥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가신 분 누구시죠? 윤쌤입니다. 윤쌤! 자, 그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짠입니다. 짠! 짠은 요즘은 뭐가 짠하십니까? 아, 황심소 사연들 읽다 보면 짠해지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황심소 방송이 너무 마음이 무겁고 짠하다고 좀 재밌게 방송 만들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황심소를 좀 재밌게 만들까요? 제니! 네? 그대의 답이 듣고 싶어요? 저도 묻고 싶어요. 듣는 분한테 웃어요. 그냥 제니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조금 재밌으시나요? 모르겠네요. 네, 짠해야지 뭐. 재밌으시. 네, 사연 읽어보세요. 네. 저는 2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해온 40대 중반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지방에서 일했는데 약 7년 전에는 주말 부부 생활을 접고 남편을 따라 수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사회 첫발의 대학병원 병동 간호사로서 선후배 간호사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환자 돌보는 일과 간호사의 전문성을 익히며 성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 좋게 몇 번의 이직을 거쳐 현재 수도권 변두리 종합병원에서 팀장으로 일을 한 지도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는 간호사 일이 저와 맞지 않다는 생각도 했고 또 어느 정도 업무에서의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병원 조직도 경직되고 부서장들의 행태, 그것에 기생하고 아첨하는 직원들을 보며 점점 더 큰 꿈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로서 다른 직종으로 진출하는 곳을 찾아봐 대기업 보험회사로도 이직을 하고 수도권으로 올라온 후에는 집 근처의 작은 병원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 커리어우먼, 자동차 보험회사의 대기업 의료 전담자로 출근하는 제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설렙니다. 제가 한 건 보상과 직원들 의료지원 업무였는데 의료자문, 중상자 환자관리, 센터 내 의료자문, 소송 및 병원 관리, 합의금 관리 등의 업무는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조직 문화는 엄청 냉정한 곳이었습니다. 근무 성적은 매월 공개되고 연봉은 성적과 관련하여 과감되고요. 누구를 밟지 않으면 살아남지 않으며 치열하게 싸우고 교묘하게 뒤통수 치고 팀별 경쟁, 팀에서도 개인별 성적이 중요했습니다. 본사와 관계도 잘하고 외부 인사들, 즉 대학병원 의사들 관리, 나의 성적 관리, 환자들은 그저 나를 승진시켜 줄 수 있는 과업에 불과했습니다. 저의 성적은 바닥을 쳤고 의사들 비위 맞추는 것도 지긋지긋해졌고 또 직원들의 의리 없음과 피도 눈물도 없이 사는 조직에서 저는 메말라가고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저는 4년간 대기업 생활을 접고 큰아이의 학교 입학을 핑계삼아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집 앞 작은 병원의 간호사로 이직을 했답니다. 다시 시작한 간호사 일은 너무나 편하고 쉽고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러나 복병이 있었습니다. 선배 간호사가 바로 병원장의 고려대 후배라면서 일 같지도 않은 일을 부풀리고 온갖 포장과 정치적 설정을 하였기에 저와 정말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3년 만에 그만둘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부원장이 저를 부르더군요. 다른 부서로 옮겨줄 테니 계속 다니라고 하면서요. 다행히 새로운 업무는 저에게 정말 좋았습니다. 급여도 안 깎이고 매주 대학원도 갈 수 있었고요. 매일 신앙생활과 아이들을 돌보면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시기에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통과 극심한 어지러움, 심지어 눈이 가물가물거리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2년간 증상이 서서히 시작되었고 저는 안 가본 병원도 없고 안 가본 진료과가 없이 치료하였습니다. 결국 증상이 너무 심해져 서울 유명 대형병원에서 중증 근무력증 진단을 받고 현재는 약으로 증상을 조절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학원 석사도 마치고 병도 진단받고 약을 먹으며 생활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초 대학원은 저의 팀장인 수 간호사가 고려대 간호학과 출신이었기에 아마 그녀에 대한 저의 열등감 때문인 듯합니다.
나도 꼭 저렇게 한자리 하겠다는 일념으로 대학원에 다녔는데 졸업을 하더라도 저는 임상 경험이 부족하여 수간호사 자리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던 찰나에 공부를 같이 하던 곳에서 알게 된 대형병원에서 퇴직하신 후에 새로운 병원의 일을 맡으신 60세 간호부장님이 자기 병원의 팀장 일을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운 좋게 저의 역량에 맞지도 않는 자리와 업무를 하게 된 거죠.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업무는 매우 창의적이어야 하고 또 기획력과 리더십이 많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병원 정책을 결정하고 여러 부서들을 코디네이터하면서 이끌어가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라는 사람의 성품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저도 잘 알고요. 저를 선택하신 그분마저도 큰 병원 유능한 간호사들과 비교하면서 제게 선생님, 이렇게 무능하고 사고의 폭이 좁고 일머리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경험 부족, 리더십 전혀 없는 줄 몰랐다고 하시네요. 저도 인정합니다. 젊은 시절 시간들이 결깊이 있는 역량을 만들지 못했고 운 좋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젠 나이도 있고 영민함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는 상태라 새로운 것으로 배우고 과중한 책무를 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도 압니다. 병까지 있으니 스트레스 상황과 긴장된 업무 앞에서 근육경련, 안구마비 증상을 느낍니다. 저만 느끼는 증상이지만 저는 어떤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지 느낍니다. 예전에 비하면 살만하지만 저를 두렵게 합니다. 저의 고민은 제가 이 어렵고 힘든 길을 이 나이에 배우면서 나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편하게 평간호사로 그냥 퇴직할 때까지 거기에서 맞춰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니 한편으로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택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의 성격은 왜 이런 결과를 얻게 만든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 잡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길이 저를 숨쉬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삶의 가치는 행복, 건강, 자유, 진실성, 지혜입니다. 네, 저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길이 저를 숨쉬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 궁금하네요. 이분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 이분은 되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스킨십 많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게 더 좋아하시는 분 아닌가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내오셨잖아요. 지금 하시는 일이 안 맞아서 고민이신 거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게요. 잘 나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평간으로 있기는 너무 쪽팔리고 내가 지금 평간으로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옛날에도 내가 간호사 일 자체를 내가 뭐 힘들어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나도 네. 한 자리 하고 싶고 그 높은 자리에서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팀장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 어떻게 해야지 팀장 일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 열심히 배워서 해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만두고 싶어 할까요? 자기가 힘드니까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운 좋게 저 역량에 맞지도 않은 자리와 업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이 쓸 수가 있어요? 운 좋게 자기 역량에 맞지도 않은 자리와 업무를 하게 된 겁니다. 잘했으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지 운 좋게 이렇게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 이 업무는 매우 창의적이고 또 기획력과 리더십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하고 코디네이터도 해야 되는데 저라는 사람의 성품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과 성품이 이게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이 정도의 자기 반성과 통찰이 우리 503호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본인 대통령 하려고 할까요? 못하죠.
어떤 자리에 있는 인간들은 자기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과 품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뻔뻔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그러네요. 이분 근데 뭐 대기업 보험회사에서도 일하시고 대학병원에서도 일 시작하시고 왜 자꾸 이렇게 자기도 인정하고 자기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10년 중반 되시는 분이 조직에서 자기가 팀장이나 또는 임원이 됐는데 뭐 대놓고 누가 니는 어떻게 그렇게 인물이도 없고 어떻게 리더십도 그렇게 부족하고 그러냐 그러면 제가 경험이 없었어요. 제가 뭐예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참 반성을 하고 또 자기가 더 잘해보려고 고민하는 분보다는 어쨌든 간에 나를 자를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뭐고 자기가 무엇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가 또 심지어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저 성격이 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던지죠. 이분도 전형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간호사냐 아니냐의 이슈가 아니에요, 사실은. 직장 생활을 15년, 20년 정도 하면서 본인이 어떤 책임이 있고 역할을 뜻이 잘 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냐면 이분 WPI 를 보면요. 이분이 로맨하고 휴먼 성향이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로맨 성향과 휴먼 성향은요. 이게 같이 있으면 상당히 그 사람이 상당히 내성적이면서 외향적이고 상당히 자기 감성에 충실하면서 다른 사람의 평판에 신경을 쓰고 하는 이 두 가지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맨티스트와 휴머니스트가 같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이 성향의 분인데 그러려면 이 사람은 뭐를 통해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역할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웬만큼 하긴 하는데 뭐 슈퍼 엑셀런스는 아니더 그냥 지내는데 정작 남들은 헷갈려야죠. 쟤 뭐하는 거야? 이런 질문은 가져요. 왜냐하면 본인이 로맨으로 또 뚜렷하게 일로 승부를 굽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휴먼으로서 뚜렷하게 사람들로 가서 정치적으로 잘하느냐? 그것도 아닌 두 가지에서 어장쩡한 상황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저는 뭔가요? 이래 될 때는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거의 돌아버려요. 그거를 이분은 WLP 이 리더십 프로파일드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열정형이 가장 높아요. 근데 로맨하고 휴머니스트 성향이 있는 사람은 치밀형이나 관계형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치밀형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현재 잘 발휘하는 리더십에 아구가 안 맞고 열정형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쓸데없이 이해 못하는 일을 벌리기만 하고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그런 인상을 줄 위험성이 높죠. 그래서 일머리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이분은 자기가 나름대로 뭐 이 간호사로서 하는 거 참 보람도 느끼고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상당히 대기업 커리어 우먼으로 되고 싶어가지고 대기업에 가가지고 상당히 의료관리와 관련된 거 이런 거 의료지원 업무 이런 것도 4년 동안 나름대로 새로운 경험을 다 쌓았어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거에서 환멸을 느끼셨죠? 환멸을 느꼈죠. 환멸을 느낀 게 자기가 한 업무 지식이나 업무에서 환멸을 느꼈어요. 아니면 대기업 관리 시스템에서 오는 비정함에 환멸을 느꼈어요. 시스템에서 오는 비정함을 느끼셨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분 뭐예요? 대기업 커리어 우먼 지금 자기 지금 생각해도 뿌듯하고 가슴이 뛰는 거야. 하지만 그걸 계속 할 수 없었어. 왜? 대기업의 관리 너무 비정하고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의료보험 관리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요. 아니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것도 안 해준다고 그러고 또 보험료 줘야 되는 것도 못 준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안 준다고 그러는 게 벌어지죠. 조직을 위해서. 그렇죠. 그럴 때 인간이 이제서 할게 있냐? 난 도저히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그러면서 본인은
그만두고 그냥 남편 따라서 또 애 핑계대고 수도권을 왔다면 웬만큼 먹고 살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계 때문에 일하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10년 그렇게 옮겨왔는데 또 집 근처에 병원에서 또 금방 일자리 구할 수 있었다는 거. 네. 이분은 충분히 능력도 있는 분이라는 거. 그런데 그 일은 너무 쉬워. 근데 유일하게 갑자기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 수간호사가 그렇죠. 수간호사가 학벌 좋고 또 원장하고 같은 대학 뭐 선후배 이렇게 되니까 폼 잡은 거예요. 그럼 나도 수간호사 되지 뭐. 그렇게 대학원이라도 나와야지 학벌도 세탁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한자리 하고 싶고 폼도 잡고 싶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게 휴머니스트 성향으로서 그래서 했어. 근데 또 이상하게 그렇게 했는데 아팠죠. 왜 그러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게 신체 이상이 생기는데 그 이상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생활하고 사는 일이 내 마음이 진짜 편안하고 행복하고 거기에서 삶에 있어서 의미를 찾고 내가 성장 발전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냥 웬만큼 괜찮네 그래 힘들고 정신없이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형 동안 돼서 먼저 신체에서 그 무리를 호소하는 거야. 삐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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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경계 반응을 보이는 거야. 왜 그렇지? 병원에 가는데 이유가 특별히 없는데 그럴 때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해줄 수 있는 거 아 중점 근무력증이에요. 힘이 없다니 근육에 힘이 없네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근육에 좀 힘이 있다는 거 정상을 조절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학원 석사도 마치고 병도 진단하고 약을 먹으면 생활은 안정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대학원 석사를 간다는 게 그냥 진짜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서가 아니라 나도 수간호사가 돼야지 나도 한자리 해야지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일종의 참고 견뎌야 하는 통과 어려워 같은 걸로 대학원 생활을 하나 더 집어넣은 거죠. 혹을 하나 가지게 되니까 신체가 이제 무리를 호소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런데도 그 이분 수간호사가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마 근무력증이 확실히 뜻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심리적으로 절망감이라고 생각하는 게 신체적으로 그걸 먼저 정세로 팍 나오게 된 거죠. 아. 이분 지금 이 자기가 경험하는 사건을 이 전개하는 방식이 시간이 뒤죽박죽으로 막 사연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로맨과 휴먼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뭐가 앞이고 뭐가 후고 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전후 사후 맥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그게 정리가 되고 하는 그거를 이분 스스로 자기 일에 대해서도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조직에서 일을 할 때는요.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또는 일을 진행하거나 그 관리가 잘 못 돼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부닥칠 때마다 그냥 대응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문제가 뭐냐 하면요. 자기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on the job training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자기의 전문성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분은 직장생활을 20년 하면서 그거를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막연히 대학원 석사 가면 좀 전문적인 뭔가를 배울 거다. 착각을 한 거죠. 간호사 일을 대학원에서 뭐 제대로 전문적인 걸 배우겠어요. 본인이 병원에서 다양한 분야를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 일에 대한 앞뒤 새로운 일에 대한 생각 이런 걸 끊임없이 개발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거는 단순히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기업에서 일하는 조직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과장, 차장, 부장 되면 자기 하는 일에 아 나는 적어도 이 일을 10년, 15년 해왔으니까 적어도 내가 하는 일에 있어 이 전문가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죠. 왜 못해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전문가는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지 할 일을 제대로 하면 전문가라고 하지. 인정을 해줘야 전문가예요. 내가 한국 홍보 전문가야! 이러면서 언론에 떠들어대야지 전문가가 돼요. 그건 사기꾼들이에요. 전문가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남들이 봤을 때 와 진짜 전문적 해결이 됐습니다. 도움에 감사합니다. 이게 전문가예요. 그렇죠. 내가 학위가 있는데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이래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사기성이 있는 전문가 행세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그런 직함이나 졸업장 없이 실력만 갖고 그 사람을 그대로 쓰거나 그 사람을 평가해갖고 급여도 그만큼 주고 이러지 않는다고 보셨잖아요. 대부분 그러지 않죠. 예, 네, 그래서 생기는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전문가 그러면 그만큼 돈을 안 주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냥 1년, 10년 지나도 똑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 돼요? 네. 재밌는 게 내가 항상 교수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교수님이 뭔가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또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한 20년, 30년 되시는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경력은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커리큘럼 가지고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어요. 대학에서요. 오래된 교수일수록 더 실력이 떨어져요. 그리고요. 진짜 그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은 대학 교수 중에 가장 테러블한 상황에 들어가는 건 교수 생활 20년 정도 한 사람이다. 거의 산송장이나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신 건데 이분이 바로 그 트랩에 갇혔다. 본인이 20년 동안 비교적 다양한 경험을 거쳐왔지만 본인은 20년의 그 간호사 경험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의 전문성을 만들어내는 걸로 엮어내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전문 영역에 대해서 제대로 수련이 되거나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찾지도 못했고 아... 본인은 뭔가 남다르고 번듯하고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뭔지조차 어쩌면 생각조차도 못한 상태로 20년을 지내버리고 지금 팀장의 역할을 하려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요구를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나이에 배우면서 나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편하게 평간호사로서 그냥 퇴직할 때까지 연명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거를 나이 탓으로 돌리는 거죠. 내가 40이 넘었고 또 몸도 안 좋은데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사실은 30대 중반에 대기업에서 간호사와 비슷한 의료 지원 역할을 할 때 내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은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뭐 간호사 같은 일은 1, 2년 하고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그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도 이 회사에서 내가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일을 할 건가 그림 그려보셨나요? 그러면 대부분의 젊은 이 직장인들 저한테 진로 상담, 커리어 상담할 때 아니요, 그래요. 아니 왜요? 아니 제가 이 회사에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이 회사에 안 있으면 다른 데 가면 뭐 특별히 다른 일 하시려고요? 모르죠 뭐. 그냥 대학원에 가면 뭔가 새로운 길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오 마이 갓. 자기의 삶을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막연히 자기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면 자기 삶이 만들어지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만 하면 내 삶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은 결국에 10년, 20년을 지내도 여전히
그냥 좋은 자리에 내가 앉기만 하면 더 내가 멋있어질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자기가 난 열심히 잘 살고 편한데 왜 병이 걸리지? 왜 아프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바빠서 그런가? 그러면 이분이 얘기하는 자기가 젊은 시절에 깊이 있는 역량을 못 만들었다는 게 맞는 말인 건가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그럼 깊이 있는 역량을 못 만들었으면 어떤 깊이 있는 역량을 본인이 생각이라도 한번 해봤어야 되죠. 그러니까 막연한 내가 젊은 시절에 역량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역량을 강화시켰어야 되는데 역량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40대 중반이면 아직 젊어요. 60대 초반이나 중반까지 간호사 활동을 하면 20년이 남았는데 그럼 본인이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바라는 건지를 먼저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WPI 프로파일을 내가 언급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자기한테 로맨티스트와 휴머니스트 네. 로맨티스트는 자기 감정 중심의 뭐 생각이나 표현이나 활동이고 휴머니스트는 인간관계, 조직, 이기거든요. 이 두 개가 같이 결합이 되면 되게 사람들이 헷갈려요. 대체 저 사람이 특성이 뭔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의 스페셜티를 찾아내는데 이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네. 지금 이분은 간호사로서 또 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는 충분히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 단지 본인이 왜 약간 또라이 같고 때때로는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 되고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이 상처를 입는지 그 부분을 전혀 몰라요. 그 부분은 이분의 로맨티스트 성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 본인이 현재 팀장으로서의 역할이 정확히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조직에서 주어진 게 있고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공감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본인이 막연히 이 업무는 매우 창의적이 하고 또 기획력과 리더십이 많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병원 정책을 결정하고 여러 부서들을 코디네이트하면서 이끌어가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니까 자기 일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편하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연 속에는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러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 일단 본인이 진짜 5년 뒤, 10년 뒤 뭘 할지를 지금부터라도 좀 생각을 그렇죠.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단순히 그냥 힘들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편한 이 일반 간호사로 살아야 됩니까? 그런 식의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네. 내가 바라는 삶,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근데 그 지금 이분 로맨이랑 휴먼이 둘 다 높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성향을 내세워서 그림을 그려봐야 될까요? 그거 좋은 지적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냈어야 될 것 같아? 자기 일단 병이 나오려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전에 이미 병이 났어요. 본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 충분히 만족감을 못 느끼고 꾸역꾸역 갔기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그게 대학원 다니고 본인은 편하게 다녔는데 본인이 그 대신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가오받는, 각광받는 그 위치는 아니었거든. 이분 프로파일에 WLP는 열정형 부분이 높으시니까 그 부분을 발전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죠. 이분의 프로파일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로맨하고 휴머니스트 성향이기 때문에 이분이 발휘되어야 되는 것은 관계형과 친밀형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관계형과 네, 리더십에 있어서 이분은 완전히 삽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지금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발휘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분이 웬만큼 잘 하고 또 본인한테 심지어 그렇게 심하게 구박을 하는 그 간호부장한테도 참고 지낼 수 있다는 건 인간관계 되게 잘 안다는 거. 그렇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뛰쳐나왔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말은 이분이
관계형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로 자기가 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되는데 본인이 없는, 본인이 약한 열정형의 리더십을 하겠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삽질의 지금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본인이 업무가 매우 창의적이고 또 기획력이 많아야 되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그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본인이 일을 진행을 못 시키죠. 창의력이 발휘가 될 만한 사람을 주위에 이 관계성을 발휘해가지고 잘 활용해서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은 자기 밑사람일 수도 있고 윗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사람을 잘 꼬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 휴머니스트 성향으로 잘 꼬셔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해나갈 때 되면 이분이 훨씬 더 자기가 나이가 많음을 탓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사연은 직장에서 직장생활 10년, 15년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5년, 10년 하면서 그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전문성이든 뭐 인정해주지 않는 전문성이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5년이나 10년 하면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는 걸 만들어간다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조직에서 일을 할 때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기보다는 마치 자기가 그 조직의 누구한테 얽매인 노예라고 생각하니까 시키는 일을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했다니까 10년, 20년을 해도 정작 자기가 가진 스페셜티 저는 간호사예요, 의사예요, 저는 건축사예요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규정된 스페셜티지 진짜 자기의 전문성이라는 것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외부에서 규정된 직업이 마치 프로페셔널한 걸 만들어준다고 착각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게 동서양의 차이도 있습니까? 동서양의 차이도 있죠. 서양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기의 삶에 있어서 주인은 자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끊임없이 너의 셀프,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래서 대기업 조직에 일하는 사람이라도 10년, 15년 있으면 자기라는 거를 뭐 자기가 부장이다 또는 임원이다 전무다 상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나타내기보다는 나는 어떤 분야의 스페셜티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스펙이라는 것을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우리는 기껏해 스펙하면 토익 점수가 몇 점인데요. 내가 뭐 이런 일을 몇 년 해왔는데요. 그랬어요. 그렇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어떤 EBS 다큐에서는 아예 어린아이들을 비교를 해봐도 타고나기를 동양아이들은 주변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서양아이들은 자기 중심으로 보고 이런 비교가 타고나기가 있던데 아니라 예. 자라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뭐 마실래? 우리는 아무거나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What? What? 다시 물어봐요.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아무거나요. 아무거나는 없어. 뭐야? 콕? 워터? 주스? 오렌지 주스? 크랜베리 소스? 크랜베리 소스는 마시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그건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요청받아요. 아무거나야 하면 이상한 애로 취급하고 멍청한 애로 취급해요. 근데 우리는 저 다이어트 콕 주세요. 없어 임마. 아무거나 먹어. 이러면서 살았잖아요. 네. 그 차이예요. 네. 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예로 양육되고 교육되고 훈육되고 그렇게 지내는데 이 노예가 아닌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돼야 되는 심리 독립 그날을 위해 황신서는 오늘도 계속 존재합니다. 자, 누가 나오셨죠? 제니였습니다. 제니. 짠이었습니다. 짠. 윤쌤이었습니다. 윤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획의 연종아 윤담 편집의 박원유였습니다.